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흥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덕희입니다. 시흥시 대표 청소년 축제이자 전국 최대 규모인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가 오는 10월 19일 시흥시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을 시작하는 9살의 의미를 담아 해피 유스 데이로 진행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축제 추진 평가를 반영해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더욱 내실 있게 준비했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축제 추진단으로 청소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개최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체험 부스 및 공연 무대를 확장하고 체계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시흥시청 전관을 활용한 총 4개 구역에서 동아리 체험, 동아리 공연, e스포츠 대회, 버스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며 532개 청소년 동아리와 7,500여 명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체험 부스는 시흥시 지도를 모티브로 청소년이 만드는 작은 시흥을 표현하기 위해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참여 동아리 수도 지난해 441개에서 올해 532개로 확대된 만큼 권역별, 학교별, 체계적인 부스 배치를 통해 운영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여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부스마다 276개 청소년 동아리가 운영하는 과학, 스포츠, 환경, 요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동아리 공연은 밴드, 댄스, 힙합, 오케스트라, 치어리딩 등 134개 동아리가 드림 스테이지, 밴드 스테이지, 댄스 스테이지, 올 스테이지 등 4개 공연장에서 청소년 특유의 끼와 재능을 펼치게 됩니다. 둘째, 청소년 맞춤 특화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청소년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는 청소년에게 인기가 많은 e스포츠 대회와 레이저건을 이용한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등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피파 온라인 등 인기 있는 게임 대회를 직접 관람하고 생존 게임을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돼 축제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불어 시흥시청 광장에는 레트로 오락기 등을 설치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마술쇼, 공공노래방, 진로체험 등 다채롭게 진행하며 체험과 공연이 가득한 축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축제 참여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시흥시 관내는 물론이고 대외적으로도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플랫폼인 흥 모임을 통해 참가 동아리를 모집하며 편의성을 높였고 사전, 현장, 사후 온라인 이벤트를 풍성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사행시 직기, 축제 후기 등의 이벤트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진행하고 행사 당일에는 축제장 곳곳을 체험하며 즐기는 현장 이벤트를 추진해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 강화입니다. 지난해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 약 2만 5천 명이 운집했지만 안전사고 없이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참가자 수가 더 증가한 데다 전년 규모 이상의 관람객이 축제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호인력, 자원봉사자 등 안전관리 요원은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더욱 확대하였고 축제장 곳곳에 쉼터를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축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15년 130개 동아리로 시작한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는 지난해까지 누적 인원 8만 5천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고유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해마다 축제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큰 노력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으며 올해도 시흥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사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시흥시 청소년 동아리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동아리 축제를 통해서 성장한 저희 청소년들이 전공을 살려서
본인의 진로를 잘 찾아가고 있고 그렇게 컸던 선배들이 이런 행사장에 좋은 멘토와 공연팀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시흥 씨가 청소년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끼를 충분히 키워내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